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2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섯 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눈이라는 의미의 목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목부를 쓰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 즉 눈을 나타내는 목, 서로라는 의미, 서로간이라는 의미의 상, 똑같은 눈이라는 의미의 안, 보다라는 의미의 간, 살피다라는 의미의 독, 이런 한자가 대표적인 한자가 되겠는데요. 목부를 쓰는 한자들은 기초 한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알수 있겠죠. 참고로 여기서 목과 안이 두 가지가 다 눈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안은 이 자체가 눈이란 의미를 로쓸수 있습니다. 즉 한글로 표현할 때 눈이라는 것을 이 안이라고 하는 한자가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이라는 한자는 실제 눈이라는 의미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목이라는 한자는 사람의 눈이라기보다는 그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자가 눈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그 어떤 내용물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서 이 목자는 상대적으로 보다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목자는 눈, 스노우가 아니고 아이 또는 아이즈라는 거죠. 목자가 되겠습니다. 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총 5획에 해당 되겠고요. 실제 이 가운데에 하나가 이렇게 그어지면, 하나가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일자가 되죠. 날이라는 의미의. 그러나 여기에 두 개가 이렇게 그어지면 눈이라는 의미의 목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목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과 진실된 것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내용물인즉슨 이거는 진실되고 저거는 진실되지 않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목측이라고 하는 것은 눈대중으로 계량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목측 능력은 한국인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저 앞에 보이는 산까지의 거리가 대략 얼마 정도 될까? 이런 것들을 측량, 즉 자루 재지 않고 눈으로만 보고 측량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국인이 대단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목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목격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목격은 어떤 범죄 현장이라든지 또는 증빙이 필요한 어떤 일을 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데 반해서 목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는 거예요. 단지 이 목도도 이 목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격이 주로 증빙이 필요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본 것인데 반해서 목도는 상대적으로 그냥 바라본 거. 그리고 또 이제 어느 면으로는
주의해서 보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추상적이고 고차원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뜻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목표는 목적의 하위 개념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누어진 특정 기간 내에 도달하려고 하는 양, 주로 수치로, 목표는 수치로 표시가 됩니다. 수치로 설사 표시가 안 되더라도 또는 수치로 표시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구성원들 사이에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어요. 아, 요 정도면 이거는 도달한 거라고 볼수 있다라는 그런 측정 방법이 합의가 된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글을 썼을 때그 글의 특성을 나타내는 간단한 문구를 제목이라고 하는데 이 제목이라는 말은 이제 지금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예술품에 대한 그 타이틀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일을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일을 추진하는 데에 따른 그 특성을 나타내는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제목이라고 표현을 한다.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학교 또는 학교에 준하는 어떤 그 교육 기관에서 특정한 내용의 성격이 같은 또는 아주 유사한 내용들을 묶어서 다른 교과 과정과 구분되게 하는 것을 과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국어 과목, 영어 과목, 수학 과목 이런 식으로 다른 그 배움 대상과 특성이 구분되어 있는 그러한 시리즈들을 과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여기에서 이 과목은 이제 지금 학교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또는 교육기관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것에서 더 발전을 해서 어떤 일을 추진을 할때그 추진하는 종류들을 유사한 것들을 묶어서 과목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목이 종목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그 용어로 이제 바뀔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라든지 또는 주식 관련된 어떤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과목을 종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과목이 보다 그 일반적인 어떤 정의를 하는 데 쓰는 데 반해서 종목은 비딩, 경쟁 이런 그 것들이 뒤따르는 그러한 과목들을 주로 종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리스트, 즉 해당 요소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것을 목록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상자가 되겠는데요. 똑같이 목자예요. 이거는 나무라는 의미의 목자와 눈이라는 의미의 목자의 두 개의 목자가 합쳐져서 상이라는 한자가 만들어지는데 이건 서로 간에라는 뜻입니다. 서로 간에라는 뜻의 이 상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서 총 아홉 획에 해당하는 건데요. 부수가 이 왼쪽에는 나무목이 아니고 오른쪽에는 눈목이라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하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일 수도 있고 협력, 계약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때그 반대쪽의 파트너에 해당하는 사람을 또는 그 집단을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하고 대립되는 개념이죠.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많느냐 적으냐 이런 것들의 판단 기준이 상수, 즉 정해진 숫자 또는 그 범위에 대비해서 그 범위를 넘어서면 많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적당하고 특정 범위보다 미치지 못하면 적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데 반해서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해서 판단을 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A학점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판단 근거죠. 그러나 상위 10%를 A학점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점수를 다잘 맞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점수를 다못 맞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A학점이라 할지라도 어떤 그룹에서는 90점이 넘는 데 반해서 어떤 그룹에서는 80점이 겨우 넘을 수 있죠.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겉 모양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 겉모양새 중에서도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인상이 원래는 이제 얼굴 모양을 얘기하는 거지만 꼭 얼굴 모양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눈과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꼭 물리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특징 지을 수 있는 어떤 것은 인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인상은 이미지를 뜻합니다. 그 사람한테서 풍기는 이미지를 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상적이다라고 하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상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량 이상이 되다. 그러니까 제법 수가 제법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두 번째로는 비교할 때 거기에 걸맞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한 돈에 자금 1kg에 상당하는 금액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때이 상당하다는 비교할 때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로 쓸수 있는 거죠. 상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에 있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이미지상으로 있는 것.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과 관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의 현재 상태 또는 되어가는 방향을 양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좋다.
이런 뜻으로 양상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면이냐면 이것은 이리저리한 방향을 지금 지향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러저러한 양상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피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내용은 상관없이 겉으로 보여진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 이게 서로 상, 다를 이해해서 서로 다르다. 그런 뜻으로 기준으로 제시된 것과 실제 제출한 것이 다를 경우를 얘기합니다. 틀린 것과는 다른 거예요. 틀린 것은 정이냐, 오냐라는 뜻이고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과 차이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이력서에 있는 내용은 실제 내가 가지고 있거나 걸어온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의미로 상이하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자는 안자가 되겠는데요. 눈이라는 의미의 안자가 되겠습니다. 눈 목자 에다가 이 한자를 이제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해서 안자가 되겠습니다. 눈이라는 그 자체를 눈 자체를 가르치는 말로 목자를 쓰는 게 아니고 안자 아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눈 안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근데 실제로 이걸 두획으로 써도 돼요. 그래서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잘안 보, 눈에 의해서 그 바깥쪽에 있는 어떤 사실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그거를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 또는 시력과는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자외선이 너무 강하다든지 할 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를 안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안구라고 하는 것은 눈알을 얘기합니다. 눈 동작 아닙니다. 눈알을 얘기하는 거죠.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뚫어볼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특히 통찰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상 지식은 습득과 훈련을 통해서 쌓을 수 있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훈련과 또는 학습을 통해서 쌓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안은 통찰력은 학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쌓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안하무인이라고 하는 것은 눈 아래 사람이 없다란 뜻이에요. 눈 안자 아래 하자 없을 무자 사람인 자에서 눈에 보이는 게 없다라는 뜻이죠. 아주 거만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별안간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라는 뜻인데요. 실제 이 갑자기라는 지금 이게 이제 네이버 사전에서 나온 말이죠. 이 갑자기라는 말을 가지고 별안간을 완전히
그 이해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별안간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데다가 난데없이, 즉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을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갑작스러워도 기대할 수 있었던 상황이면 별안간이라는 얘기를 잘안 쓰죠. 차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보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거미줄에 착안해서 그 소설 중에 빌딩을 막 타고 날아다니는 그러한 이제 영화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착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심미안이라고 하면 요 심은 마음심자가 아니고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적인 감각을 살필 수 있는 눈이란 뜻으로 예술적 그 가치를 볼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주안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일 또는 그 회사, 기업, 단체 뭐 이런 데가 어떤 점을 강조하고 주로 시행하는 일이냐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주안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 색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안경 아래 색깔이 입혀진 것을 얘기합니다. 통상 우리가 선글래스라고 얘기를 할때 색안경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 색깔을 입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색안경이라는 말이 이제 확대되면서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또는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을 색안경을 끼고 보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수영할 때 물속에서 쓰는 안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수경이라는 말로 쓸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물안경과 수경은.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해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조성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